오늘도 어김없이 수영을 하러 왔습니다. 저기 보이는 게 설악산이고 설악산 근처 구름은 좀 흐리지만 이쪽은 괜찮아요. 정말 너무 멋있죠. 이런 공간에서 수영도 배우고 하는 일상이 너무 행복합니다. 오늘 벌써 다섯 번째 수영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과연 늘 것인가. 무지개 보인다. 무지개 보이세요? 대박이죠. 저 수영하는 내내 무지개 바라보면서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 들었다고 칭찬받았어요. 저는 수영을 잘 마치고 지금 돌아가는 길인데 오늘 날씨가 되게 좋아요. 무지개도 보고 하늘이 오늘은 구름이 위에 높고 아래에만 저기 설악산이만 있어요. 지금 바람이 굉장히 한 번에 확 부는 거고 막 그래서 머리가 날린데 이게 속초에서 똥바람이라고 한대요. 제가 속초 너무 살고 싶단 말입니다. 겨울에도 살아봐야 돼요. 바람 때문에 그게 힘들다고 얘기해 주셨어요. 어찌되었든 저는 오늘도 너무 행복하게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저 등대해수욕장 다시 왔어요. 한 3km 정도 되는데 걸을 수 있지만 오늘은 수영도 했고 해서 그냥 택시 탔습니다. 택시 기사님이 제가 말을 걸면 진짜 공인해제가 돼서 말씀 진짜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이 근처 맛집 막 굉장히 많이 소개시켜줬어요. 택시비가 5,100원. 그러니까 여기는 다 이 정도 나와요. 오늘 제가 여기에 온 이유는 여기가 후차월인데 여기서 저녁에 약속이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여기 조금 돌아다니고 바다 색깔 봐. 근데 바람이 많이 불어서 지금 머리가 이게 되게 똥바람 웃긴 것 같아. 단어가 귀여워요. 똥바람. 똥바람이 갑자기 확 부는 바람이 똥바람이래요. 여기 그때 영랑해변길 스탬프 찍는이라고 걸었던 그 길인데요. 등대해수욕장에 사람들이 좀 있네요. 저기가 그때 저 바다 체험했던데. 저 작년 2월에 봄방학 이용해서 잠깐 겨울바다 보러 왔던 곳도 여기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갔던 카페에 좀 가려고 합니다. 진짜 멋있다. 바다는 언제나 좋습니다. 기사 아저씨가 물에 맛집, 물곰탕 맛집 다 알려줬어요. 여기가 맛집이 많대요. 이런 카페도 세상에 생겼네? 원래 있었나? 이제 해수욕장 다 개장해서 저렇게 평상이랑 3만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 근데 굳이 바다에 앉아있을까? 등대해수욕장 입구입니다.
호수가 여기도 나타나나 봐요. 그래서 저렇게 노란색으로 해놨나 보다. 저번에 갔던 등대 전망대. 나중에 겨울에 여기 묵으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스파도 있더라고요. 나 왜 홍보해주지? 아, 저기였어요. 살롱대병. 저기에서 혼자 여기에서 묵고 봄방학 때 저기에서 혼자 커피 마시면서 즐기다가 핸드폰을 숙소 안에 두고 문을 잠근 사실을 알고 오랜만에 심장 쫄깃했는데 저 편의점에서 일하시는 분이 도와주셔가지고 문 열었어요. 저기는 뭐냐 호텔처럼 그 프론트에 사람이 있는 게 아니어가지고 당황했었거든요. 근데 그 청년이 도와줘서 너무 고마워서 제가 디저트 사가지고 갖다 줬었어. 그게 벌써 1년 전. 시간 진짜 빠르네요. 근데 여기는 여전히 난 지금 시간이 애매하긴 해. 디저트입니다. 희한하게 배가 안 고파. 근데 오늘 드디어 연포탕을 먹을 거거든요. 근데 아직 시간이 남아서 배가 고플 수도 있어서 조금 뭔가 먹을까 하는데 저기 등대 넘어가면 연금정이거든요. 그쪽 라인에 있는 곳인 것 같아요. 저는 천천히 즐기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연금정도 들려야지. 오늘은 사잇길 안 가고 경치 좋은 데로. 연금정은 사잇길에 포함이 안 돼 있더라고요. 항상 사람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 그때는 아이폰으로 낮에랑 밤에랑 찍었었는데 오늘은 말 안 듣는 고프로 찍어볼게요. 그리고 여기에서 혼자 바다 보면서 그때 기분 진짜 좋았었는데 힘들었지만 그렇게 잠깐 여행하면서 풀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내 맘대로 이렇게 길게 여행을 할 수 있네요. 좋은 거겠죠? 근데 저는 처음에 너무 화가 나고 막막했는데 엄마한테 너무 감사했어요.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너 계속 일했으면은 분명히 아팠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해줘서 진짜 너무 고마웠어요. 아까 기사님이 가라고 한 데가 여기인데 찜. 찜도 한번 먹어야 되는데 저것도 1인분은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누군가가 같이 와야 돼. 그때 여기 올라가서 등대 전망대 받고 지나갔던 길이에요. 여기서 신나게 스탬프 찍고 지금은 아니,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는 안 찍었다. 아까 그 기사님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돈만 있으면 속초가 최고라고. 제주도보다도 공기도 좋고 그래서 제주도에 사시는 지질학자가 속초에 와서 살고 있다고. 제주도는 가라앉는다고 그런 얘기 하시면서 갑자기 스탈린 얘기로 넘어갔어. 막 이야기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러니까 처음엔 약간 무뚝뚝한 기사님이신 줄 알았는데 인사하고 얘기하니까
엄청나게 막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내리니까 아쉬워했어. 진짜 멋있죠. 근데 여기도 멋있어. 여기. 이런 데서 낚시한 전혀 아니었다. 이 아저씨 눈. 나도 속초 살면, 그러니까 저도 속초 살면 차를 바꿀 거예요. 제가 원래 차 이런 거에 관심 없거든요. 그냥 제 첫 차를 계속 타고 다니는데 여기 오면 지프차인데 위에 뚜껑 열리는 거 봤거든요. 근데 여기에 딱 맞는, 너무 행복할 것 같아. 해안도로 달리는데. 그럴 것 같습니다. 와, 멋있다. 여기로 오기 잘했네요. 그죠? 저번에 올라간 등대 전망대. 와, 이 바위들은 파도가 이렇게 만든 거겠죠? 근데 이것도? 이거는 꼭. 절단기로 자른 것 같은 바위들이 있어. 대박이다. 여기 횟집 진짜 바다 코앞인데? 30년 전통의 횟집. 와, 이런데 왠지 처음 보는 물고기들이 살 것 같아. 영금정 했지. 여기 대박이다. 바다가 보이는 연금정 집 와야겠다. 바다에 가깝게 가야지. 네, 지금 바람도 솔솔 불고 하는데 이렇게 땀이 나냐. 역시 여름은 여름이네. 이쪽으로는 안 왔었는데. 아, 저기 약속 장소가 딱 보이네요. 시간 많이 남았는데 먼저 가서 먹고 있으면. 여기 영금정 뒤쪽입니다. 제가 그때 여행 때는 이쪽 안 왔었거든요. 낚시하시는 분들 많네요. 여기 파도 엄청 센데 그러면 고기들도 수영 잘하는 애들이겠다. 근데 나 당근마차 어떤 데 갔냐? 느낌이? 영금정 뒤쪽에서 이렇게 먹을 수 있는 데가 있는데. 네, 저 기억났어요. 여기 왔었어요. 아주 오래전에. 영금정 아파트 가까이 처음이네. 저 방금 쓰레기 통이 삐져나온 무슨 젓가락에 걸렸는데 시민이 구해줬어요. 옷이 걸렸었어요.
역시 여긴 택시들이. 그때도 여기에서 힘들어서 택시 타고 속초해수욕장 가는데 진짜 금방 갔어요. 사람들이 많으니까 대기하시나 봐. 그리고 또 하나 느낀 게 여기는 버스킹 장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버스킹 공연장 이렇게 써있는데. 맞아. 파도 소리, 곰곡 소리 같나 확인. 확인하겠습니다. 여기 잠자리 진짜 많아요, 또. 오늘 파도가 그렇게 세게 안 치네? 그때 저 왔을 때는 진짜 삶의 의지를 생소케 해주던데, 파도가. 이렇게 잔잔하게 하면은 거문고 소리 안 나는데 지금 다리에 사람이 많아서 조금 이따 가려고요. 오늘은 되게 조용하네. 연금정은 한 다섯 번 온 것 같아요. 근데 매번 다르네. 오늘은 잔잔해.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여기 밤에 진짜 예뻐요. 밤에도, 낮에도. 사진은 추억을 남기는 거 뭐 있지? 다른 거 다. 그래 맞아. 추억 추억 그 거네. 아 여기 여기. 나라에 빠져가지고. 어, 속초 가려면 가야 되나? 나? 화로회센터 진짜 많아요. 저기 속초아이 있고. 오늘도 불이 안 켜지겠지? 켜져야 예쁜데 밤에. 수리가 빨리 끝나야 되는데. 지금 여행하는 사람들 얼굴을 보면 되게 행복해 보여서 기분 좋아요. 다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아주 오래전에 프랑스 파리 에펠탑 올라갔는데 싸우는 신혼부부 봤어. 왜 유럽이 옛것 그대로여서 조금 걷기 힘들고 하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누워있을 신혼여행지는 유럽은 적합하지 않죠. 아무튼 그때가 갑자기 생각나네요. 여행 와서 싸우는 거 최악. 파도가 잔잔해서 거미구 소리 안 들려요. 헐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앉아있는 게 안 돼 있어요. 사람들 빨리 왔다 갔다 그래요. 저기 올라가서 앉아 있어야겠다. 그게 낫겠어요. 여기도 완전히 바다뷰 횟집. 근데 이 아파트는 바다는 안 보이겠네. 어차피 시간도 많고 이 위에 앉아있는 데가 있어서 올라가서 앉아서 구경 좀 하다가 가야겠어요. 지금 또 해가 져서 괜찮아요. 여기 갈 필요 없다고 횟집 아저씨가 여행 때 얘기했었는데 되게 좋은데 갈 필요가 없다니. 여기 올라가면 다 보이고 좋아요. 파랑색이 금강대교, 빨강색이 설악대교.
저는 아직 갈 데가 많은데 거의 다 외울 듯. 사람들이 저기 연금정 밑에 보고 높아 보여서 잘 안 올라오는데 올라오긴 합니다. 유튜브입니다. 오늘 금요일이라 여행객들이 좀 있네요. 여기 아까 항상 저기는 사람이 많아. 특히 주말에는 사람이 많아서. 그리고 동해라 해가 지는 게 갑자기 지는데 지금 구름에 가렸어요. 여기서 해 지는 거 보고 내려가면 되겠다. 언제 해가 지지? 아무도 없습니다. 좋았어. 진짜 양심을 왜 버리고 사냐. 왜 마시다 망걸 여기다 두고 가지? 진짜 그 심리를 이해 못하겠어. 아 정말 그러지 맙시다. 자기 쓰레기 그러면 자기가 버리면 얼마나 좋아. 아 얼마나 좋아가 아니라 당연한 거 아닌가? 한우하나 올라가서 가족들 사진 많이 찍어줬어요. 섣불리 저한테는 못 물어보고 막 서로 찍어주고 하시길래 제가 먼저 찍어드리겠다고 하니까 다 좋아하시면서 해서 계속 가족 사진 담당했습니다. 오늘은 파도가 약해서 전에 봤던 파도랑 달랐어요. 그래서 검은 거 소리 못 들었습니다. 밤에 와서 다시 들어가겠어요. 저는 조금 일찍 가서 있으려고 좋은 자리에 앉아서 배가 고파서 좀 먹고 있어야겠습니다. 그때 걸었던 등대옛길 이렇게 이쪽으로 가는 길이 있네요. 저는 계속 내 길을 개척했어. 여기 버스도 있고 택시도 있고 사실 걸어갈 수도 있어요. 어디서 많이 봤다 했는데 한 3, 4년? 아 4년? 전에 왔던 곳이었어요. 그랬어. 어쩐지 이렇게 하나하나 추억을 덮습니다. 좋아요. 좋은 자리에 앉았어요. 여기 사장님 다 친절하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분이 앉으려고 하니까 제가 먼저 얘기했어요. 저녁 맛있게 먹겠습니다. 밥 먹고 밤에 다시 왔습니다. 여기에서 공연하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응? 난 저기 버스킹 써있길래 뭐지?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이네.
진정한 파도가 안 쎄. 검은고 소리 안 나. 파도가 부딪히는 소리가 검은고라고 했는데.